안녕하세요.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. 오늘은 목소리가 힘이 좀 실립니다. 왜냐? 3세대, 4세대 카니발 9인승 차량들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차박 캠핑 모드 그리고 6인승 차 모드 완벽한 수평 오리는 전동 침대 시트가 장착되면서 평소에는 6인승 차 가능한 모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,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실내 색상 새들 브라운 컬러고요. 현재 아트원 작업 내용 살펴보겠습니다. 우선은 자 운전석 조수석에는 특별한 작업 없고 바닥 쪽에 기본 필수 방음인 컬팅 자수 바닥재 들어가 있고요. 물론 모노륨 장판도 마찬가지 병행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2열에는 컬팅 자수 들어가 있고요. 물론 돈 많이 주시면 요트 바닥으로 깔아 드릴 수 있습니다. 자 오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둘 모드 자 6명이 완벽하게 편안하게 승차할 수 있는 둘 6인승 모드 즉 9인승 차량의 1열과 2열은 순정 상태 그대로 유지 그리고 3열과 싱킹을 제거한 후 롱레일 설치한 후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를 장착한 상황 자 보시고 있고요 자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간 확인하기 위해서 자 현재 2열 시트는 뒤로 완전히 밀린 상태고요 시그니처에 있는 전동 등판은 리클라인 가공으로 해서 더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건 기본이고요 충분한 공간 확보했고요 통로석 공간 확보했고요 자 3열의 승차 공간 성인이 타도 아주 넓은 공간 확보했고요 자, 이 상태에서 해서 뭐 성인이 타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팔걸이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고요 다만 키가 크신 분들은 이렇게 좀 누워줘야만이 천정고가 자, 침대 시트가 기본 시트보다는 약간 한 10cm 정도 높기 때문에 방석이 이렇게 키가 크신 분들은 천정에 머리가 닿을 수도 있지만 등판 각도 조절을 하면은 머리가 닿지 않는 모드가 된다는 거 확인시켜 드리고요 자 6명 둘 그리고 후석에는 3인승이 아닌 2인승으로 저희가 좌석 및 잠금장치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3전식 안전벨트가 순정 있는 안전벨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요 팔걸이 부분에는 2단 열선 스위치 그리고 컵홀더 그리고 등판 스위치와 언더서포트 스위치를 장착을 했습니다. 자 이렇게 실내 승차 모드 한번 살펴봤고요. 6명이 승차할 때 후석에서도 이렇게 팔걸이 이용하면은 편안한 여행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. 자 다음은 후석으로 가면서 침대 모드, 차박 모드를 시연해 보겠습니다. 자 차박 모드로 전환할 경우에는 간단한 조작, 즉 2열 시트를 앞으로 완전히 당겨준 상태에 에서 등판을 앞으로 넘기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침대 시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간 확보를 위해서 2열의 시트를 앞으로 옮겨주면 되겠습니다. 마찬가지 운전석 뒤에도 간단히 당겨서 등판 앞으로 뭐 조력자 없어도 혼자서도 충분히 촬영 가능합니다. 현재 아침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출근 전이라 혼자서도 이렇게 잘 할 수 있습니다. 자 다음은 후석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. 후석에 보면은 전후 이동 레버가 이렇게 있고요. 이것만 당겨서 앞으로 쭉 눌러주시면은 자 이런 넓은 공간이 생기고요. 그 다음에 추후 이 싱킹 공간에 전기 장치를 추가하면은 한 겨울에도 차박 캠핑 얼마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. 전기 장치는 100A 인산철 보조 배터리 그리고 45A 주행중 충전기 그리고 에바스 팩업 무시동 히터 스위치는 이쪽 부분에 설치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. 영상 따로 사진 첨부하겠습니다. 자 오늘 이렇게 6인승 차량의 3열 제거, 4열 싱킹 공간, 수납 공간, 롱레이 설치, 그리고
전동 침대 시트 작동 해보겠습니다. 요즘에 유튜브에서 워낙 인기가 있는지라 아마도 여러 번 보신 분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신형 카니발 9인승 차량이 자 6인승 모두 승차 모드와 그리고 완벽한 수평원을 전동 침대 시트 적용되는 거 이렇게 뒤로 넘겼을 경우에는 당연히 층이 재기 때문에 방석 부분을 올려주면은 이렇게 수평이 됩니다. 수평이 되고 안전벨트는 승차 시에만 사용하는 거고요. 평소에는 빼고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지침제도 전혀 지장이 없고요. 자 언더서포트 올려보겠습니다. 앞쪽에 언더서포트를 올리는데요. 시간이 많은 관계상 잠깐 광고 보시고 오겠습니다. 자 언더서포트를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2열 등판과 전혀 간섭이 없고요. 그 상태에 팔걸이에는 아까 설명했듯이 열선 이렇게 접어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되면은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1750 사이즈가 나오고요. 키가 크신 분들은 바로 헤드레스트를 빼주시고 연장해주시고 자 이 상태면은 1850 이 자체가 높이가 있기 때문에 벽에가 될 수도 있고요. 목 부분이 불편하다 하면은 바로 팔걸이 이동 자 1850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침대 시트가 다 완성됐습니다. 즉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모드로 자 6인승 승차 모드에서 바로 2인승 침대 모드로 변환이 됐다는 거 보여드리고요. 자 모든 카니발 3세대 4세대 9인승 차주분들한테는 아마도 아트원의 본 작업이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사료되고요. 자 이런 상황에서 짐은 그러면 어디로 보낼까 또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 짐은 바로 루프 박스 또는 일체형 루프 박스가 있으면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현재 루프 박스에는 리어 텐트 그리고 MTB 관련 제 개인 장비가 실려 있네요. 자 오늘 아주 특별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둘둘둘 모드의 6인승 승차 그리고 2인승 차박 모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. 자 앞으로 아트원24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은 카니발에 관한 좋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. 꼭 구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현재 구독자 수 5,0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카니발 관련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자, 혹시 또 궁금해 하시는 부분 설명 빠진 게 없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가장 궁금한 부분은 아마도 가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가격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금액은 자 우선 순정 1열과 2열은 순정 상태고요. 오롯이 바닥 컬팅 자수가 들어간 바닥 50만원 그리고 오느륨 장판은 30만원 그리고 2열에 특별히 들어간 추가 비용 없고요. 자 우석에 보시면은 이렇게 롱레일 금액 25만원 그리고 수납함 45만원 그리고 가장 핵심인 전동 침대 시트 390만원 합계 485만원